미국 오하이오주 취미용품 가게에서 일했던 스피벡 씨. 2005년 한 손님의 모형 비행기를 고치다가 중지 손가락 한마디가 잘려나갔습니다. 불행하게도 잘린 손가락을 찾을 수 없어 접합 수술은 불가했죠. 당시 동생이 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동생은 병원 수술 예약을 당장 취소하라는 말과 함께 이상한 약병을 주었습니다. 스피벡 씨는 동생이 준 약을 잘린 손가락 위에 상처가 덮이도록 꼼꼼히 뿌려줬는데요. 얼마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약을 뿌리기 시작한 지 겨우 한 달 만에 잘려나간 손가락이 말 그대로 멀쩡해진 것이죠. 살뿐만 아니라 손톱까지 정상으로 돌아왔는데요. 도대체 이 약이 어떤 약이길래 잘려나간 손가락을 원상복구해준 걸까요? 이미 오래전 소식이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약의 정체는 바로 돼지 방광을 갈아 만든 가루. 도마뱀은 천적이 나타나면 꼬리를 떨어뜨리고 달아납니다. 끔찍해 보이지만 도마뱀은 신체를 재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는 것인데요. 이 능력은 사실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생을 위해 상처 부위를 그대로 두면 상처를 통해 세균에 감염되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처 부위를 닫아버리는 식으로 진화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돼지 방광 가루를 상처 부위에 뿌리면 신체에 숨겨져 있던 이 재생 능력이 다시 활성화되고 손실된 신체 부위를 아예 복원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에서 힌트를 얻어 2014년 미국 피츠버그 의과대학에서 다리 부상을 입어 다리 근육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는 20, 30대 남성 5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상처 부위에 돼지 방광 추출 물질을 이식하고 6개월간 물리치료를 했더니 놀랍게도 5명 중 3명의 다리가 이전보다 20% 이상 강해지게 되었죠. 실험 대상자 중 한 명은 계단도 오르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이젠 자전거를 타고 장거리를 갈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최근엔 알츠하이머, 즉 치매 치료에 쓰이던 약물이 손상된 치아를 재생해주는 놀라운 부작용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엔 충치가 생기면 그 부분을 드릴로 뚫어 없앤 뒤 충전재를 넣는 식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충전재에 사용되는 접착제가 치아를 약화시켜 결국 이빨 전체가 침식되거나 떨어지곤 했는데요. 충전재 대신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구멍에 발랐더니 이것이 치아 중심부의 줄기세포를 활성화시켜 치아가 자가치유되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돼지 방광 조직이나 알츠하이머 치료제 등 인간의 치유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놀라운 약물들. 이것들에 대한 연구가 하루빨리 진척되어 불의의 사고로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